자, 이런 부분 방필 주의하시고요. 여기서 나오지가 않았죠. 예, 여기서도 중심에서 이렇게 보면은 끝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런 부분을 잘 살려서 쓰시고요. 요 길이는 이 길이하고 봤을 때 거의 같이 맞춰 주세요. 자, 굴대 괴짜가 짧게 되어 있죠. 이 부분 같이 거의 일직선상으로 되어 있고요. 요런 부분이 방필이 돼야 되겠죠. 각이 딱지게요. 이런 식으로 딱 힘있게 해주시고요. 거의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일직선으로 봐주시고, 여기는 조금 안으로 들어갔네요. 방필. 좀 글씨가 좀 넓적하게 좀 해주시고, 예, 여기서 보면, 요 중심에서 보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죠. 네, 바로를 앞자에서는 요쭉 긋게 되면 여기 일직선이죠. 여기서 쭉 긋게 되면 여기하고 일직선이죠. 자, 여기 뒤에서도 보면 이 뒤에 요 끝하고 여기하고 이 뒤에 부분하고 일직선이 되게 해주시고요. 여기도 일직선이네요. 자, 요런 부분에서 너무 휘지 않게 해주시고요. 자, 비록 숫자도 약간 거의 약간 뒤로 약간만 나가고요. 거의 쭉 껐을 때 약간만 올라간 듯하게. 예, 요런 부분이 그렇게 돼야 되겠네요. 자, 여기가 작고 여기 넓죠. 또 여기는 작고 여기가 넓고 이게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잘 맞춰서 보시고 쓰세요. 힘입을 뇌, 믿을 뇌, 그러죠? 예, 여기서 거의 일직선상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사선을 그으면 이렇게 올라가 있죠. 예, 이 부분에 가운데로 내려오게끔 해주시고요. 자, 공간 배열자라고 이 각도와 이 각도는 다르죠? 이걸 살펴서 잘 보세요. 자, 이 부위가 여기하고 거의 일직선상으로 되어 있어요.
목 제자에서는 이 파임 여기서 많이 나가지 않게 해주시고요. 중심점에서 가운데 포인트를 맞춰주세요. 예, 이러면 약하면서 강하죠. 예, 이러면 강약을 잘 살려주시고, 이렇게 위로 사선이로 되어 있죠. 이렇게 평해서 이만큼 각도가 있으니까. 자, 이런 부분은 두껍, 저기, 저, 날카롭게 하지 마시고요. 네, 눈 설자가 이런 방필이 되게 해주시고요. 여기가 꼭지가 조금 나와줘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서 조금 내려와 있죠. 이런 부분이 가볍게 그냥 부딪히게 하세요. 예, 그리고 거의 여기선 거의 직각에 가깝게 되어 있죠. 예, 이런 부분, 요 안에가 직각인 거잘 맞춰서 쓰시고요. 이런 부분 각을 잘 살려주세요. 간격 맞춰주시고요. 눈 설자. 네, 진짜가, 아, 이렇게 보면 약간 올라가 있죠. 이거 참 재밌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약간, 여기서는 이렇게 블루브가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여기서 약간만 나왔네요. 포인트, 가운데 포인트가 여기겠죠. 예, 여기에서도 직각으로 맞춰주시고, 이렇게 했을 때 약간만 앞으로 나온듯하게 해주시고, 이런 부분 방필로 정확하게 끊어주세요. 네, 서리상자가 여기서 가운데로 들어오면 안 되겠죠. 요 부분이 이렇게 쓰였을 때도 안으로 들어와 있죠. 예, 여기서도 쭉 보면은 안으로 들어와 있고요. 여기가 거의 안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연습하셔서 원본을 쓰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예, 무료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